이렇게 오늘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 자, 여러분. 여러분, 아쉽다고요? 한 개를 더 해볼 텐데요. 한 개를 더 해볼 텐데요. 가수들한 거 앵콜을 받아버릴 때 같고. 그냥 잘 먹고. 아, 그쵸. 자, 그러면은. 라짜면. 라짜면? 라조장으로 그때. 아, 라짜면. 이것도 맛있었지. 아, 라짜면. 라조장 방송 나간 다음에 마트를 갔는데요. 세상에. 소스가 그 많던 게 한 두 개? 세 개 남고. 이게 왠지 나 때문에 그런 걸까? 그렇죠, 이정현 씨 덕분이죠. 착각을 빠지게 다 팔렸죠, 다 팔렸어. 네. 자, 참치 하나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거 자체에 고추 기름이 라조장이랑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뭐 따로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라조장은 근데 저게 짤 수 있어서 하나. 조절을 잘해야 돼요. 라조장이 자, 의외로 되게 짜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끝! 와, 아우! 자, 여기다가 여러분 뭔가 심심하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짜자잔. 뭐요? 실파를 넣어주세요. 아~ 라조장과 실파. 간은 진짜 어딜 들어가도 너무 맛있어요.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파가 들어가면 갑자기 요리가 돼. 자, 여러분 보세요. 맛있겠죠? 어우, 맛있겠다. 자, 이렇게 진짜 주세요. 맛있겠는데? 이것도 그냥 밥에 올려놓고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저 여러분 참치 파덮밥 됐습니다. 오, 저게 진짜 이제. 와, 오, 맛있겠다. 오. 중국 요리집 온 것 같아요. 아니, 캔 참치를 진짜 요리화 시켰어요. 네. 아,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오. 참치가 해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응용해 먹을 게.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반찬한 게 제일 좋았어요? 토치 고추 참치. 그리고 아,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저도 여러분 토치 고추 참치 맛있을 것 같아. 자, 구독자 여러분 같이 드실까요? 자, 드세요. 자. 오우. 오우. 절실하다. 포커스가 안 맞네요, 그죠? 정현 씨, 처음이다. 몰라, 몰라.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속.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아. 오, 아. 맛있겠다. 한 입에. 빨리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접속하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진짜로 고추 참치로 이번에 개발해볼게요. 우승가